부야. 이 게임 구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장작이 스킨 얻고 싶어가지고! 플림 제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다운받고 오겠습니다. 이거 다운받을 필요 없는 게임인데요? 이건 다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위치 채팅으로 참여하는 게임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한번 플레이 했었다가 그대로 묻혀버렸던 그 게임, 트위치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쿠코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프라. 채팅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작진분이 막 저희를 위해서 장작이 스킨도 만들어주고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일이 사실이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오늘 트위치 장례식 겸 이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와! 이런 게 있네?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좀 됐구나. 그 스트리머들 방송하는 거 이렇게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나봐. 좋다. 트레이닝부터 가볼까?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은 여기 왼쪽에 명령어 보이시죠? 느낌표 쿠코로 하면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야, 참여율 봐라. 막 우르르 늘어온다. 느낌표 쿠코로. 모든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느낌표가 들어가요. 오! 이모티콘도 막 이렇게 써지네? 야, 진짜 생각해보면 트위치에서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섭섭하네요. 우리나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말이야. 자,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은 다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미니게임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게임을 즐겨볼 건데 규칙을 잘 몰라요. 스트리머 must choose the right viewer and at any given moment until all the enemies in the dungeon are defeated. 아, 이거 던전 파괴하는 거네. 자,
16명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착순. 야, 채팅 불타는 거 봐. 잠깐만,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렉 걸리는 게 그거네. 채팅이 갑자기 과부하 걸리면은 그 크롬이 멈춰. 그러면 송출컴이 느려져요. 이거는 그러면은 기다려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슬로우 모드보다는 그냥,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채팅창을 안 쓰면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게 멈추는 게 장작들 화력 때문이었다는 게 참. 게임 파악하고 있어. 구독이 안 돼 있었다니. 풀렸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볼게. 기다려 봐. 됐어. 이제 안 멈출 거야. 자, 얘들아. 이게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몇 라운드에서 이제 적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최정예 요원으로 16명이 지금 선발이 됐어. 너희들은 각자 능력이 달라. 그래서 내가 아무하고나 붙이면은 굉장히 허무하게 너희들이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능력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으로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어. 슬라임과 내가 진짜 잘 싸울 수 있다 하는 애들은 일단 손을 들어줘. 이모티콘으로. 아, 막 점프를 해도 되고. 여기 점프하고 있네. 얘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는? 아, 스페이스 누르면 스타트 하는구나. 적이 나왔어. 아, 이번에 사이클롭스네. 슬라임이 아니라. 아니, 얘는 누구니? 뒤에 몬스터가 하나 동그란 게 있는데 얘 뭐야? 일단 사이클롭스 레벨 10짜리랑 싸울 수 있는 애 있으면 빨리 점프 좀 해볼래?
예? 리네시스, 너 능력이 뭐야? 언어 설정이 한글로 가능하다고? 어? 이제 한글 가능해? 어? 어 뭐야? 어 야 채팅도 나온다 이제? 야 예전이랑 게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야 다시 하자. 미안하다. 참여한 사람들 미안. 이거 한국어로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바꿀 수 있다고 한 사람 나와. 없잖아 이 씨. 아 코코로가 한글 패치는 있어? 아 그럼 지금 빨리 다운받아 오자. 얘네 뭐야? 코코로 프라이어리티가 뭐지? 되게 막 간지나네 표식이. 아 게임 구매자 저렇게 간지나게 나오는구나. 자 이번에 할 코코로 게임은 게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 앞에 있는 이 알파 무커스라는 슬라임을 최종적으로 잡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최정예 16명의 장작분들을 데리고 이제 싸울 건데 얘네들은 능력이 다 각기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매칭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허망하게 죽어서 최종 보스를 못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한 번씩 다 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저를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돼요. 점프를 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하이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변하시면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무커스 레벨 10짜리가 나왔군요. 나 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얘 점프한다. 너의 능력이 뭔지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센즈 전용이야? 이 미친놈아 여기 앞에 슬라임이잖아. 들어가. 없어? 슬라임 전용 없냐고. 얘 뭐야? 너 왜 점프해? 너 능력이 뭐야? 적 슬라임을 처치하면 방어력이 10% 증가 및 적 슬라임에 대한 방어력이 10% 증가. 적 슬라임에 대한 방어력이 100% 증가합니다. 너다. 아무튼 슬라임 특허. 그치. 가자. 아 피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때려? 아니 잘 피한다. 때려. 그렇지. 오 방어력이 10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군요. 이번에도 슬라임인데 피가 별로 없어. 들어가서 쉬어. 또 슬라임이랑 싸우고 싶은 사람. 나 좀 자신감을 얻었다. 야 본인이 무조건 슬라임 특화는 아니더라도 뭔가 특수 능력이 있으면 어필을 좀 해봐. 헛도. 너 능력이 뭐야? 자? 저항력이 높을수록 치명타 증가요? 넌 들어가. 자 우가부가 아까 열심히 어필하던. 왜 줄어들어 너? 뭐야 너 아까 점프했잖아. 앗 실수. 아 줄어든게 실수야? 점프가 실수야? 어필하고 있었던거 맞아? 점프가 실수. 이런 개새. 없어? 아니 슬라임을 처치할 수 있는 정예군이 이렇게 없을 수가. 푸른 샛별 뛰고 있다.
너 능력이 뭐니? 오, 전투 시작하기 전 적 슬라임 레벨 5 감소래. 마력이 50% 미만 시 적 슬라임의 피해량이 2분의 1. 허, 얘다, 얘다. 야, 맞짱 써! 오, 레벨이 줄어들었어요. 와, 엄청 약해졌어. 예! 예! 오, 피하기까지? 야! 아니, 슬라임 특화가 여기 있었네.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자, 이제 사이클롭스. 저 사이클롭스, 나 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점프한다. 네멘벤처씨. 능력이 뭔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자니? 50% 이상 사이클롭스 치명타예요. 오, 50% 이상?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이 50%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사이클롭스랑 싸우면? 아, HP가 50% 이상일 때 사이클롭스한테 치명타. 이거 괜찮은데? 싸워보자. 오! 치명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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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터진다. 나 체력이 적어서 안 터진다. 이겼다. 아이고, 소중한 인력을 잃을 뻔했네. 야, 넌 이제 쉬고 있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엔 체력이 조금씩 찹니다. 장작 별달씨 아까 완전 개피였는데 좀 찼죠. 책은 뭐예요? 도감이에요, 도감. 체력 방어력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 치명타 확률 3%, 뭐 공격 속도 4% 막 이렇게 돼 있네요. 도감. 얘 좀 센데? 애들 갑자기 막 뛴다. 어필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자, 너 뭐야? 50% 이하일 때 적 사이클롭스를 사용하고 적 사이클롭스를 상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니? 크리티컬이 50% 이하일 때 적 사이클롭스가 도망칠 수 없게 한다고? 일단 뭔가 사이클롭스 특화인 것 같으니까 일단 붙여봐. 일단 이기겠는데?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쎄! 치명타 잘 터진. 근데 이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후유와 맞아? 너 어떻게 읽어야 돼? 채팅 좀 쳐봐. 말을 해. 너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불러줄까? 후유야. 후유야 씨, 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사이클롭스 특화. 아까 얘 엄청 뛰던데. 너 능력이 뭐야? 사이클롭스 치명타 확률 영구 해제. 및 HP가 1 이상이 되면은 항상 적 사이클롭스 치명타에 저항합니다. 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치명타를 절대 안 맞는다 이거네. 한번 싸워보자. 근데 나도 치명타 잘 안 터지잖아. 치명타 터지고 난 회피했죠? 오! 나이스! 슬고시. 야, 다음 계속 사이클롭스 나온다. 사이클롭스 좀 잘 싸울 수 있다 하시는 분 점프 좀 해봐요. 치킹씨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기 좀 해보실래? 본인이 왜 전투를 하려고 하는가? 자? 적 사이클롭스를 피하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및 체력이 가득 찬 경우 사이클롭스에게 3배의 피해? 야, 너 지금까지 안 나오고 뭐 했냐? 네가 첫밭 따로 나왔어야지, 임마.
아니 개... 와 데미지 82. 와 첫타가 82. 하지만 체력이 달아서 그 버프가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강력하군요. 기가 막혀. 고생했어요 우리 치킨씨. 사이클롭스를 아주 맛있는 치킨으로 만들어버렸군요. 자 이번에 설라임. 설라임 꽃귤이 바로 숨어버린다. 유유유. 야 무커스랑 싸울 수 있는 사람. 점프 점프. 어 푸른샛별. 어 너 아까 싸우지 않았어? 능력이 뭐였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적 슬라임 레벨 5 감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너다 너다. 야 싸워. 야 이건 근데 진짜 완전 슬라임 특화네. 푸른샛별은 야 미쳤는데? 너무 센데? 야 중간 보스 나왔다. 빅스켈레톤. 야 이건 진짜 이번에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이거. 스켈레톤 특화. 어 꽃귤이. 꽃귤이 아까 좀 쫄아서 숨어있었는데 이제 당당해졌어. 능력이 뭐야? 적 스켈레톤에 명중하면은 기지 피해량이 증가한다? 기지? 및 상급 적 스켈레톤이 받는 0.5 피해량 증가. 좀 보스 특화기는 한데 꽃귤이씨 이거 괜찮겠어요? 지금 보스랑 싸우면 아마 꽃귤이씨는 여기서 영영 아웃되긴 할 거거든요. 죽음을 불사르고 최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혀보겠다? 이 한몸 희생하여. 가자! 가자! 야! 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버틸만한데? 어? 회피까지? 어? 이기나? 야 보스를 한 번에 잡는다고? 야 꽃귤이 미쳤어 지금. 야! 야 데미지가 막 30 올라. 와! 너무 세! 대박! 이겼는데? 멋있어 멋있어. 고생해서 들어가서 쉬어. 자 다음 레벨 10짜리 트롤입니다. 트롤 트롤 조질 수 있다. 히쿠시가 점프했어요. 자 능력이 뭔가요? 아군을 죽인 적 트롤에 대한 방어력 66% 및 타격시 적 트롤의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어? 근데 아군을 죽인 적이라는 그 제한 조건이 있네? 일단 그러면은 너는 좀 이따가 나중에 트롤이 누군가를 죽이면 히쿠시가 출발하는 걸로 하고. 치닥씨 아까부터 미친듯이 점프하던데. 능력이 뭔가요? 치명타 적중시 적 트롤에 대한 피해가 3배로 증가. 하지만 적중 사이클롭스가 치유될 확률이 20%입니다 와 이거 반반이네. 한번 해보자. 이 트롤 되게 방어력이 높은데? 아! 치명타가 터져야 돼! 치명타! 치명타! 아! 와! 야! 미친! 와,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치명타 한 방에 그냥 막 바로 역전이 돼버리네. 와. 한 방이 있었다. 아, 좋아요. 푹 쉬시고. 네, 호또가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호또씨. 뭡니까? 저항력이 높은 적을 피할수록 치명타가 증가합니다. 50% 미만일 때 저항하는 적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얘는 약간 그 뭐 다른 몬스터의 특화라기보다 그냥 특수 능력이 좀 많네. 한번 싸워볼까? 혹도씨. 무난무난한 귀여운 싸움인데. 어? HP가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방어력이 확 올랐어. 그지? HP가 안 달았어. 예이! 귀여워. 자 들어가시고요. 강하네. 자 이제 슬라임입니다. 아 장작 별달. 방방 뛴다 이제. 야 근데 좀 안 나온 애들 좀 나와봐. 너네 왜 이쪽에 있는 애들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너 일단 슬라임 특화인 거 알겠으니까 조금만 있고. 야 안 나온 애들
얘 숨는데? 나가기 싫어? 제 리네시스 씨, 너 능력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야! 저 모바일이라서 번역이 안 돼요. 아, 그럼 일단 말해봐. 영어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읽어보자 얘들아. 0.5 more resistant enemies damage on you when you are over HP 50. HP가 50 이상일 때 그 상대방한테 저항을 2분의 1로 낮춥니다. 하지만 크리티컬 힛이 0.5배. 아, 크리티컬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구나. 저항력이 더 높을 경우에 0.5에 피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싸우시죠. 아, 왜 작아졌어? 왜 의기소침해졌어? 싸우기 싫어? 차라리 다이 까겠습니다. 싸운다는 얘기지? 내가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세대 언어를 말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다이를 깐다고? 왜 무슨 말이야? 맞다이 한다고? 말을 해, 마. 자? 가. 오. 잘한다. 야, 저항력이 높으니까 피가 안 달아. 오, 좋아.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가 확실히 약하네. 오, 이겼어. 죽어라! 귀여워. 좋아, 잘했어요. 야, 이제 엘제 나와봐.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뭐야, 갑자기 영어 써. 뭐야, 왜 이래? 너 왜 그래? 엘제씨? 너 괜찮아? 저항이 많은 적을 물리치면 능력이 혼미해진다? 저항이 많은 적을 상대로 공을 던지면 크리티컬이 증가한다. 혼미해진다가 뭐지? 구글 번역 돌렸니? 일단 너를 믿어볼게. 싸울래? 아니면 좀 뒤에 있을래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싸우겠습니다. 자, 화이팅! 엘제씨, 피했다. 피하니까 크리티컬 확률이 올랐어. 야! 아! 엘제야! 엘제야! 아무리 불러봤자 오지 않았다. 얘 닉네임 뭐냐? 여기 완전 상황에 적절한 애가 있는데? 능력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플레이어일 때 적 슬라임의 공격을 피할 확률이 60% 증가? 하지만 적 스켈레톤을 때렸을 때 66%의 데미지가 반사된다고? 일단 넌 최후의 1인이네. 그러면은 모든 아군이 다 죽으면은 아무리 불러봤자 오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등장하시면 됩니다. 자, 트롤 특화 누가 있었냐? 아까 모닌이 싸운 적 없지. 모닌이 불똥이 어디다 놔두고 강아지랑 왔어. 적 트롤을 처치하면 무작위 동료의 방어가 두 배 증가. 바로 나가. 처치! 여기 방어력이 15 증가했어요. 대박. 들어가시고요. 자, 한 대 툭 치고 들어갔네. 야, 스켈레톤 특화! 점프해! 점프! 야. 유부맛 자몽씨. 뭐야? 적 샌즈에 대한 방어력은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한 100%입니다. 오호. 첫타 때 그 두 배의 데미지인가 본데?
그리고 센즈에 대한 데미지 1.5배? 와 이거 얘 완전 스켈레톤 특화네. 끼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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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개사기잖아? 소감 한 말씀? 응아! 오케이 좋았어. 함성 좋아하고. 자,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특화. 너 슬고 점프한다. 너 뭐였냐 능력이? 사이클롭스 치명타 확률 연구 해제.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호 호 호 호. 어 치명타가 터져야 되는데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아우 야 겨우 살았다. 와 씨 죽을 뻔했네. 푹 쉬십시오. 이번에 트롤입니다. 트롤. 어 모니니가 방방 뛴다. 너 뭐였지? 까먹었어. 너 아까 방금 나오지 않았었냐? 트롤 막타 하면은 팀원 중 한 명 능력이 오른다고 했었나? 어어 근데 이게 처치 화면이어서 지금 그냥 막상 싸우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죽진 않겠지? 모니니? 어? 이게 방어력이 되게 높은데? 모니니가? 되게 단단해. 무난하게 이기겠는데요? 죽어! 아주 무난하게. 어 꽃교리가 방어력이 15 올랐어요. 자 이제 최종 보스 슬라임입니다. 자 슬라임. 나는 슬라임을 조질 수 있다! 장작별달. 완전 슬라임 특화 친구 선봉에 서겠다. 좋습니다. 자 힘찬 함성을 내지르면서 전진! 힘찬 함성! 힘! 힘찬 함성! 으아! 아 뭐야 그게 힘찬 함성입니까? 자 다시! 더 크게 못합니까? 힘찬 함성! 으아! 귀여워. 오! 오 잘 싸우는데? 오! 크리티컬? 오! 야 근데 좀 아파. 어 별다! 아! 제발! 버텨줘! 아! 별달씨 죽어버렸어요. 리네시스씨가 갑자기 방방 뛰는데요? 어 분노에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어. 너 뭐야? 능력이 뭐였지? 난 이대로 한 마리만 잡고 갈 수 없다! 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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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겼다. 이겼도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옷! 여러분들의 엄청난 협력으로 아주 무사히까지는 아니고 몇 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지구의 평화는 지킬 수 있었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자 다음 게임 하러 가볼까요? 자 색깔 맞추는 거 총 250명의 플레이어가 참여 가능합니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우리 참여도가 250명 이상일 리 없어. 자 가봅시다. 색깔 맞추기 게임이에요. 엄청 쉬워요. 근데 한 번 클릭하면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고 나도 들어가야지. 야 채팅창을 여기로 옮겨야겠다. 안타깝게도 치즈직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트위치 장례식이라서 트위치에서만 좀 놀 것 같아요.
자, 150명. 아, 역시 250명까지는 택도 없네. 안타깝다. 더 들어올 분 없어? 요? 네, 시작한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상품을 걸게. 1등 한 사람 내가 담요 하나 줄게. 랜덤으로 하나 발송해 줄게. 빨리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 후회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1등 한 사람한테 제가 담요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끝. 10초 살기. 10 9 8 7 6 5 4 3 2 1 렛츠고! 라운드 1. 이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이 색깔. 어이,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에요? 자, 채팅창에다가 원하는 색깔, 느낌표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숫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려 180명의 장작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얘들아 움직여. 얘들아 왜 참여를 힘겹게 해놓고 움직이질 않니? 채팅창에 느낌표 숫자 쓰면 된다니까? 얘들아! 우와, 빨리! 아, 좋아요. 초반이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1등,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른 사람이 1등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 좀 애매한데? 뭐냐 이거? 이건가? 어? 저기 이거 뭐야? 헤헤. 먹었다. 계란 먹었어 내가. 가려서 잘 안 보여. 어, 초월초! 아, 탈락! 아, 오른쪽에. 아니, 누가 봐도 다른데 이걸 이렇게 하네? 자, 아직 3라운드 남았어요. 색깔 잘 봐. 색깔 뭐야? 이건가? 아, 나 생맹이니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아, 이거 같아, 이거. 11번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여기서 많이 갈리겠는데. 어우, 예, 베베. 와, 나 맞았다. 아, 야, 11번이었고요. 오, 나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 자, 색깔. 오호. 이거다, 이거. 이거겠지? 아, 지금 좀 분분하네요, 서로 의견이. 16번 같다고? 아, 그런가? 아, 모르겠네. 아, 야, 제발 내가 맞기를. 아! 어? 내가 맞았다. 14다. 예. 좋아.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위가 되시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여긴가?
모르겠네. 1위가 나면은 상품 없는 거임. 다 내 거야. 자, 결과는?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과연. 아! 안 돼! 어! 죽어버렸어.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다고? 1등은 제일 먼저 선택한 장작 별달씨. 축하드립니다. 완전 빨리 누르셨네요. 이전에도 우승했었었다고? 야, 넌 약간 신이 내린 눈인가 보다. 너 마비노기 하니 혹시? 이거 RGB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 보통 마비노기 하던데. 아, 진짜로? 진짜 마비노기? 야, 마비노기가 사람을 진짜 진화시키는구나. 개쩐다. 자, 별달씨 제가 담요 하나 선물해드릴게요. 나중에 이메일로 인적사항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게임 해보자. 트위치 장례식의 코코로. 세 번째 게임. Viewers must cross the frozen lake while avoiding sinking into the fragile ice. 부서지는 얼음판들을 피해서 호수를 건너야 되는 게임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처음 보는 게임이네? 새로 업데이트 됐다, 야. 나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26명 참여 가능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하는데. WASD. 오! 으악!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야!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 이거 그냥 누가 먼저 밟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얘들아, 너무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은 타이머 작동되나 보다. 길 잘 피해서 가야 되네. 아이고, 이 사이로 가려고 했던 거 다 빠졌어요. 야, 빨리 먼저 가봐라 좀. 빨리 가봐, 할 수 있어. 아니, 야, 금간 걸 왜 밟아? 금간 거 밟지 마, 깨진 것도 밟지 마. 아, 이거 다시 리스폰이 가능하냐 혹시? 지금 빠졌던 애들 슬금슬금 다시 오는데? 야, 참여됐던 사람들 리스폰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나는 그럼 어떻게 해? 오토 리스폰. 아, 오토 리스폰 체크하면은 빠졌던 애들 다시 부활하나 보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는 아, 눈은 완전히 안전한 곳인가 보지? 어? 야, 체크포인트네. 어? 야, 체크포인트가 있다. 체크포인트. 아, R키가 리스폰이구나. 아, 나 리스폰 됐다. 나도 가야지. 나 겁나 빨리 갈 거야.
나도 체크포인트! 차! 아, 나 스킨이 바뀌었어! 뭐야! 지지원전 장작!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는 거지? 대단한걸? 뭐야! 어? 아! 아이씨! 야, 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어? 슬고 빨리 가! 아! 어, 아, 야, 까비! 나 간다. 어, 무서워, 씨. 아, 지지원전 장작. 와,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축하드려요. 뭐, 나 상품 안 걸었는데? 그래도 안 주면 너무 섭섭하지, 그지? 아무것도 안 주면 섭섭하지. 빨리 채팅 좀 쳐봐. 오. 주시나요? 줬으면 좋겠어? 빨리 얘기해봐. 뭐 받고 싶은데? 담요요. 알았어. 담요 랜덤 한 종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인증샷도 첨부해주면 좋아요. 1등 인증샷. 오케이.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자, 다음 게임 넘어가자. 할 게임 너무 많아. 하나씩 빠르게 해보자고. 자, 이번에 30명의 플레이어. 식물 성장하게 하는 게임이네. 발판을 계속 밟아서 땅 따먹기라고 보시면 돼요. 땅 따먹는 중에 저한테 걸리면 죽는 겁니다. Let's go. 나한테 걸리면 다 뒤지는 거야, 알겠어? 어? 긴장하라고. 자, 벌써 30명이 다 들어왔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도 이리와! 아! 뚜하기! 개빠르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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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죽어! 슬고! 야! 그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면 멋쟁이 서우! 먼지 망고! 아, 까비. 오나요? 줄에 걸렸고요. 이리 와! 미워한, 아, 까비. 아이씨, 자식들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인, 죽어! 이씨! 비날이 너무 많이 움직였고. 바다등대! 너도 죽어! 개구리일지도! 글리치! 아, 까비! 금공탱! 새롬별! 아, 네! 글리치! 걸렸구나. 죽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직도, 사람이? 아, 눈앞에서 다 놓쳐. 미워, 하나 죽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뚜악이. 아, 씨, 이동 속도 개빠르네. 월급 루팡 구격권. 아이씨. 들어와. 잡았다. 들어와. 야! 다 덤벼! 야! 야! 잡았다. 쉬쉬. 아니 꽃결이 왜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른 거야? 야. 애들 너무 잘해. 현자템 죽어라. 너도 죽어. 꽃결이 무빙 친다. 간사한 녀석. 내가 너만 보고 있어. 먼지 많고 죽었다. 영역 못 넓혀서 죽었어. 지엄이니!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야이씨! 아, 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날쌔? 아! 와, 저걸 왼쪽으로 가네. 와! 빨리 나와. 나와,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나와 빨리. 이걸. 꽃결이 시간 없다. 꽃결이 시간 없어. 나 계속 막고 있어야지. 전단 막혀야지. 죽어라 꽃결이. 아하하하하. 휘둘렀는데. 아, 안 맞음. 지금이니. 리네시스 나와. 희죽 나의 승리다. 아, 너무 어려웠어. 어우, 야, 그래도 제일 많이 영역을 넓힌 건 꽃귤이시네요. 오, 귤이 꽃귤이. 아우, 힘들었다. 좋아, 또 다음 게임 가보자. 쿼런틴 게임. 이거 격리 게임인데 이건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알아가 보자고. 자, 이게 하루가 지날 때 최대한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방에 들어가서 격리 조치가 돼야 이제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긴 4명, 3명, 4명, 4명, 3명, 3명, 4명, 2명, 2명 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확률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참고로 광장에 있으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바이러스로부터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1위.
그냥 운빨인가? 이 게임이? 한번 시작해보자. 난 2인실 가야지. 아, 하카네 꺼져. 나가, 이씨. 저기 가. 야, 밖에 있으면 바이러스 걸릴 확률 되게 높아짐. 자, 이 중에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해당 방에 같이 있으면 감염이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다들 빼먹지 않고 광장에 남아있지 않고 다 잘 들어갔네요. 이게 시설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간 상태고 지금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직 몰라요. 아무도 안 걸렸을 수도 있고. 나 꽃귤이랑 있어야지. 꽃귤이 아까 쌉고수였으니까. 뚜하기 꺼져! 이미 내가 먼저 들어왔어. 감히 2인실을 넘봐? 여기 VIP실이거든? 야, 그래도 웬만하면 다들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광장에 들어가면은, 아니 광장에 있으면은 바로 바이러스 걸려. 아이고, 두 명 걸렸어. 야, 근데 광장에 있던 두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다이아 장작이랑 룬메가 걸렸는데, 룬메 지금 1번 방 갔어. 애들 다 도망간다 지금.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나 룸 11번 갈래. 나 강퇴당함. 나 룸 2번 갈래. 아무도 오지마. 저 다이아, 저 트롤 쟤 왜 움직여? 감염돼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룬메랑 다이아 장작이 지금 길이 엇갈렸어요. 야, 이거 안 되겠지. 아이, 큰일 났다. 아, 개꼬인다. 야, 6명 감염됐어. 어떻게 파국이야. 아, 에미야, 국맛이 파맛이로구나. 야, 아이, 감염자들 일단 최대한 그 4인실로 가. 4인실로 들어가. 세 명 있는 곳에 민폐 끼치지 말고 4인실에 있는 애들 나와! 기존에 4인실에 있는 멀쩡한 애들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씨! 조전, 아우, 시간이 없네! 어떡해! 야! 두 명 죽었고요. 야, 이게 감염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야, 나 2인실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간다. 아, 호토 강퇴당함. 와, 꽃귤이 개빨라. 야, 얘 계속 느낌표 9만 연타하나 보다. 와, 지 혼자 살겠다고. 야, 일단 4인실로 감염자들 모이라니까. 다 망했어. 오늘 이제 다 죽고 말 거야. 그래도 어떻게 제법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강퇴당했다. 야, 어떻게, 야, 다 걸렸네, 이거. 어떡하냐? 미친, 나도 걸렸다.
아니 격리실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꽃규리가 보균자였던 건가? 야, 모닌이야 같이 죽자. 나도 격리실에 들어가야지. 야, 이게 아니야, 나 다른 애들 죽여버릴 거야. 야, 일로 와.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저 멀쩡한 애들 빨리 감염시켜서 내가 최후의 생존자가 돼야 돼. 다 죽어! 아직도 감염 안 된 사람 3명이나 있네? 우와! 다 죽었다. 나도 죽었냐? 아니 근데 나 살아있는데? 나 왜 안 움직여? 아, 방을 눌러야 움직이는구나. 하카네 이리 와. 감염시켜주지. 이곳은 감염이 안 된 장작의 마시로구나. 어디 가니, 하카네. 이리 와. 총총총총총총. 앗! 하카네 걸렸. 아니 근데 두 명 아직도 멀쩡한데? 야 이제 다 죽겠다. 우와! 나도 죽었어. 이제 방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생존자들 과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온인이 일단 튄다. 두아기가 걸어간다. 스킵. 어, 세 명 죽고 세 명 남은 듯. 두아. 방 하나 남았다. 소름. 과연 최후의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두 명. 이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헛도 사망. 모니니는 삶을 포기했어? 어! 둘이 동시에 다 죽어버렸는데? 질병이 마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질병 승리. 아니 근데 나 이거 아직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 야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전멸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생존자가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감염이 안 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네. 더워. 건강한 사람이랑 단 둘이 있으면 치료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잠깐만. Someone in the village is already infected and... 아 이거 아 이런 때 쓰라고 내가 파파고 설치해 놓은 건데 왜 파파고를 쓰지를 않아. 멍청한 플레임 녀석. 어디 보자고.
마을에 누군가는 이미 3일째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고 5일째에 사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염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전체 가이드 참조. 이거 한국어 번역을 하면 되겠지? 이 미니게임에서 여러분은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걔 트롤짓 하는 게 아니었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해야 하죠. 매일 밤 다른 방법으로 대피해야 하며 바이러스가 플레이어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이틀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다른 플레이어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바이러스의 단계, 0단, 감염 단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 0이 될 수도 있고, 밤에 외박을 할 수도 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염된 다른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 바이러스의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밖에서 잠을 자거나 감염된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감염되면 캐릭터는 이틀 동안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이랑 자면은 그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증상 3단계. 아니, 증상 단계. 3, 4일. 3일째에는 캐릭터가 밝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는 지난 이틀 밤에 당신과 함께 잤던 모든 사람이 아마도 당신에 의해 감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빈방에서 자거나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자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빈방에서 자거나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자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5일째가 되면 죽는다.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을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 자면 80%의 확률로 감염. 그리고 게임 구매한 사람은 70%. 바이러스 캐리어가 한 개 있는 방.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이 있는 방. 80%. 70%. 바이러스 감염자가 두 명 있는 방 100% 95% 무균실에서의 치료. 무균실에서의 치료? 15%의 확률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치료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너무 낮은데? 바이러스가 항상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감염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팁. 매일 밤 방을 바꾸지 말고 항상 같은 파트너와 함께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다른 방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틀 밤 중 하루에 함께 잤던 사람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본다면 귀하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밖에서 잠을 자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방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바타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만의 방을 확보하여 회복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확신하지만 회복을 위해 아픈 사람에게 방을 맡겨야 하는 경우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니? 치료될 확률은 15%이며 만약 그렇다면 전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밖에서 자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건강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 방에 들어오게 해서 15%의 확률로 치료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15%로 치료가 되던가 아니면은 감염이 되던가 둘 중 하나 아니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완치되더라도 이 바이러스는 항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바이러스가 박멸되면 종료됩니다. 피부색이 모두 정상이라면 아직 감염된 사람이 있고 바이러스를 잠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염된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왜 아프게 됐죠? 바이러스가 증상을 나타내기까지는 이틀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정확히 이틀 전에 아픈 사람과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환자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얘들아? 이해했어? 자, 다시 해보자고. 자, 2인실은 우리가 전략을 짜서 이걸 클리어 해보자. 자, 2인실은 치료실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치료실. 여기에는 초록색으로 감염된 사람과 난 확실하게 감염자가 아니다 라고 확신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방을 고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방을 고정해서 들어가야 돼. 다들 방을 하나를 정해서 다음날엔 이 방, 다음날엔 저 방 이렇게 가지 말고 계속 그 방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 자, 가보자. 2인실은, 아니 근데 비워둘 수가 없는 게 지금 인원이 꽉 차서 2인실도 들어가기는 해야 돼. 일단 방을 유지해봐. 자, 들어가. 얘들아, 자. 여선비, 별꽃, 지니피그. 얘들아, 지니피그, 별꽃, 똥 싸러 갔어? 움직여. 야, 지금 각자 들어간 방 다 기억해야 된다. 아, 얘네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자, 아까 들어갔던 방들 다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 너희 둘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지니피그랑 별꽃은. 그래. 증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 두 명이 발현됐습니다. 있는 방 그대로 다 들어가 봐요. 일단 빨리, 시간이 없어. 원래 있던 방들 다 들어가 봐. 자, 뚜악이랑 네무 천어씨 방 바꿔. 모니니가 밖으로 나왔네? 그럼 모니니가 위로 들어가, 3번 방으로. 엘제, 야, 엘제 일단 나와봐! 야! 야! 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아니, 너무 어렵다, 게임이.
아니 오더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볼래? 아니 너무 어렵다 이거 게임. 자, 잘 해봐. 야 저렇게 들어가면은 개구리일지도가 무조건 감염되잖아. 야 이대로 그냥 방을 계속 똑같은 곳으로 고정해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살지 않을까? 일단 멀쩡한 사람들 방이 좀 있잖아, 그지? 감염을 더 퍼뜨리지만 않으면. 초록색 된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뒤져. 너네 나으려고 하지 마. 안전 제일. 그냥 죽어. 왜 아까보다 더 퍼진 것 같지? 복균자가 계속 있어? 일단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9번 방 사람들은 변함이 없네. 쟤네만 죽으면 게임 끝나겠다.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3번, 10번, 8번. 야 지니피그 오지마! 야 그렇게 각자 혼자 있으면은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대잖아. 어! 치료됐어! 한 명 치료됐어. 오! 치료되는 소리. 꽃귤이가 치료됐어요. 대박. 자 얘들아 희망 버리지 말고 1인실 가. 꽃귤이는 지금 완벽하게 무균자니까 그 한 명 같이 방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여선비가 3번 방으로 갈래? 꽃귤이 어디가? 아 그냥 방을 내어줘야 되는 건가? 어? 한 명 또 치료됐어. 야 이거 깨겠는데? 오! 클리어! 예! 우리 장작들의 엄청난 협동심으로 이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우리 장작이들 협동 너무 잘해요. 잘했어, 잘했어. 아, 내가 상으로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뭘 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거덜이 나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갑시다. 자, 스나이퍼 게임. 이건 알지? 이게 그거 맞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니네? 야, 이거. 이거 그거다. 내가 타겟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쏴서 죽여야 돼. 사람 찾기 게임. 자,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사이에 제가 타겟 한 명을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저는 타겟을 찾아서 죽여야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좋아 좋아. 막 들어와. 아까 한번 쉬어서 그런가? 참여율이 좀 아쉽네. 좀 더 들어와봐, 얘들아. 좋아, 이번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면 랜덤하게 치즈지게에서 채팅치는 사람들 중 랜덤하게 한 명 추첨해가지고 담요 선물해줄게요. 트위치에서 하는데 왜 치지직? 이렇게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옮기는 거지, 치지직으로. 이 게임 끝나고 추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치지직으로 오라고. 게임 참여는 트위치에서 하고. 자, 스타트 한다. 뭐가 이렇게 많아? 뭘로 하지? 이거 유전자가 일치되는 사람을 찾으면 돼. 방금 스킨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 장작이 스킨! 아, 장작이들 중에 찾아야 되네, 이거? 아, 어지럽네. 야! 너니? 어? 찾았어. 촤! 우리의 상 엘리미네이트. 다음. 이번에도 혹시 장작이? 이거다, 노란 머리.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아, 이 스킨 갖고 있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 방금 뭐가 떴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나 잘 찾는데? 한 번 더. 이번에 무슨 스킨이었지 방금? 까만 애다, 까만 애. 짝대기 들고 있는 까만 애.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다 어디있어? 나 진짜 겁나 돌아다니네, 애들. 찾았다. 나이스. 굿잡! 자식들아, 내가 이 정도야. 어? 건방진 녀석들.
스나이퍼 헌터. 하하. 이런 게임이었고요. 다음 것도 넘어가 봅시다. 100명의 플레이어들이 숨겨진 패턴? 숨겨진 색상 패턴을 찾아서 살아남는 게임. 여기에 어떤 특정한 그 색깔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에 일치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좌표 써 있지? 숫자, 알파벳 그렇게 입력해서 가면 돼요. 느낌표 A1부터 L12까지. 알았지? 가자. 달려! 아! 아, 자리 뺏김! 아, 나 이동 속도가 느려. 다른 애들은 빠른데. 빨리빨리 찾아, 얘들아. 여기 스겜전이야. 야, 여기 한 자리 비네. D10. 얘들아, 아직 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H10. 이제 자리가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으아악!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달려!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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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랑 똑같은 패턴에 있는 타일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와, 야, 이렇게나 빈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저기를 못 갔어? 바보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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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못 찾겠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달려! 야, 치닥 씨 하이파이브. 예, yeah, 베베. 얘들아, 여기 한 자리 비었는데. 야, 이 멍청이들아! 살거라고! 에이! 다 왔어! 다 왔어! 됐어! 나 살았어! 좋아! 아, 여기 두 자리 남았잖아 얘들아! 빨리 뛰어! 그래! 야! 아, 뚜하기야 먼저 왔다! 아, 스텔라리야! 늦었어... 어떡해... 숨겨진 우주 넌 뭐야! 너 이상한 데 앉았어! 아, 여기 두 자리 있는데, 아유, 이씨. 와, 이 난이도가, 씨. 오. 오. 야,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여기 있다. 간다! 간다! 달려! 뛰어! 얏! 오! 소화로, 아, 약간 늦었어요, 소화로. 소화로 살짝 늦었어요. 야, 씨. 예, 1위! 100명 중에 3명 살아남았고, 그 중에 1위가 나였나? 나였나? 스킨도 얻었다. 예! Yeah. 마얀 리더? 나가자. 이건 뭐야? 퍼펙트 워리어 게임. 1대1로 맞짱 떠서 최고의 아레나 승리자가 되세요. 자, 맞짱 뜨십시오. 입장. 모니니 뚜아기 좋아. Ready? Fight! Yeah!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조합법이 있어. 조합 스탯을 본인의 스탯을 입력하는 건데 AAAA에서 ZZZZ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어택 스탯이고 두 번째 스탯은 방어력, 세 번째는 very 뭐야? 뭐 회피율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체력이거든요? 이 코드는 매번 싸울 때마다 그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탯을 계속 조정해서 상대보다 더 좋은 조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랜덤. 이거 봐, 뚜아기가 훨씬 세잖아 지금. 뚜아기가 지금 최고의 조합을 찾아버렸어. 벌써부터 큰일 났어. 어, 뚜아기 진짜 세다. 어, 피하기까지. 야, 뚜아기 3킬. 아, 동화 이겨버렸어요. 동화가 현재 챔피언입니다. 야, 10킬 먼저 달성한 사람한테 내가 담요 줄게. 10킬이다. 야, 동화, 오, 동화. 동화 2킬. 오, 장장맛 9킬. 야, 엄청 세지? 아, 어택이 지금 A네. 어, 어, 딜, 딜 하나만으로 지금 다 씹어먹고 있어. 어, 야, 글리치 지금 스택 너무 잘 나왔는데? AADH인데? 어, 얘 공격력 낮아졌다. 스택 바꿨다. 아이고, 잘 가시고. 죽었다. 어, 이렇게 자신의 스택을 볼 수 있어요. AADH. 어, 잘 나왔다, 야. 아, 두 대! 야! 야, 아륵 쟨 총 들고 있는데? 개사긴데? 어? 아, 야! 스텔라리아 3킬. 이번에 죽겠군요. 어! 어, 글리치 쎄, 글리치 쎄. 스펙 잘 나왔어. 와, 근데 느릿느릿 또 꽤 강해요. 와, 회복했고. 어, 어, 아, 임금님, 아, 이런 곳에서 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야, S 있어! 체력이 S인데, 얘? 어, 글리치가, 어, 피했다! 피했다! 어? 어! 어! 야, 대박! 4킬, 글리치 4킬. 얘 올레스인데? 어?
아, S가 좋은 게 아닌가 봐. A가 좋은 건가? 아까 올 S 떠가지고 S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아, 죽어버려. 아, 입력한 알파벳이구나. 이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조합을 짰다라는 거군요. 제가 잘 몰랐어요. 미안해. 그럼 알파벳이 어느 게 더 상성이 높은 건지는 싸워봐야 알겠네. 와이씨! 야, 뭐야! 장작별달, 저 뭐야! 저 왜 이렇게 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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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왔다! 최강자 왔다, 지금. 5킬 예상합니다, 5킬. 어! 에이, 진짜, 너무 센데? 야, 이거 10킬 찍겠는데요? 어어? 어? 어, 야, 피했다. 아, 장작별다 조금 많이 달았어요, 지금. 오. 와, 미쳤는데? 5킬. 별달씨 또 가져가요, 혹시? 다음에 또 가져가요? 어? 아니, 야. 이거 어떻게 꺾어, 이거? 아니, 별달씨를 꺾을 자, 그 누구인가? 아니, 막, 회복도 계속 해제! 미쳤어, 8킬! 크기가 달라, 크기가 왜 이렇게 커? 야, 킬을 먹을수록 애가 커지고 있잖아! 어, 대적할 자! 다이아 장작! 보여주나! 와, 햇빛깔! 와! 어! 와! 10킬! 어? 드디어 죽나? 드디어? 아! 10킬 찍고 죽어버렸어. 이게 힐을 듀얼 한 다음에 할 수 있구나. 빠르게 채팅을 입력해서. 장난 아니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장작 별달씨가 우승을 했네요. 어, 엘제씨도 지금 되게 센데? 야, 솔직히 별달이가 그 담요 하나 가져갔으니까, 어? 이 좋은 날에 혼자 또 독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양보해 주시죠. 다른 분들 10킬 먼저 찍을 때까지 한번 좀 더 봅시다. 와, 별달씨가 양보해 주신대. 남자다, 남자. 자, 다른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멸시. 코알라의 저 듬직한 엉덩이를 보라. 오, 새로운 별. 오, 새로운 별. 새로운 별 힐해야 돼, 힐. 오, 새로운 별 개쎄. 얘 왜 힐을 안 해? 아, 뭐야, 꽃귤이 귀여워. 발렸어. 새로운 별 힐! 야, 자니? 뭐야? 아이, 멍청이. 너 왜 힐 안 해? 어? 야, 글리치 개단단한데? 뭐지? 글리치 지금 이 악물고 왔다. 지금 글리치 칼 갈고 왔어. 또! 어떻게 잘 피해! 어떻게 잘 피해!
호또 세... 와! 야, 와우! 아, 일립스 바로 칼퇴. 어, 호또 지금 너무 진지해요. 힐도 막 바로바로 하고 있어요. 어, 피했다. 아, 박빙, 박빙. 너무 재밌다. 와. 아르시 재도전. 와, 글이 터졌지만 실패. 힐을 못했다. 힐 못했다. 큰일 났다, 이제. 늦었다, 늦었어, 늦었어. 와, 피했어, 저걸. 와, 힐 했고. 오, 힐 했고요. 야, 씨. 호또 10킬 찍나? 10킬. 야, 힐도 막 바로바로 하고. 오. 어, 너무 세. 어, 너무 단단해. 와. 점점 커져, 점점 커져. 풀바 이러는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슬고야. 너 강하다고. 어, 아, 오! 아! 와, 박빙이네. 아, 호또 힐 못했다. 힐 못했다, 얘 힐 못했다. 늦었다. 어, 했다! 어, 했다! 어, 피했어. 와, 나 무서워. 와, 다시 피 채우고. 다이어증, 와, 9킬이었는데! 아, 너무 아까워. 와,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났다. 다이아 장자. 와, 다이아 칼을 들고 왔어요, 지금. 와, LJ씨, 바로 칼퇴. 야, 이거 얼마나 강한 거야, 지금, 다이아 장자. 가늠이 안 돼. 와, 지금 서로 박빙했는데, 그래도, 다이아 장작이, 어? 피하고, 아. 기가 막힙니다. 힐도 막 지금 거의 그냥 칼같이 하고 있어요. 잘 피한다.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 힐은 못했지만, 두 대, 야, 씨. 힐 해! 어, 좋아, 6킬. 좋아. 어, 히쿠의 저 야광봉 굉장히 세 보여. 아니었고. 자, 다시 해라고. 8킬! 자, 다묘가 코앞이다. 묘 하나. 컷! 다묘가 코앞이다. 간다! 헷! 오! 아! 다이아 장작 씨의 10킬!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기셨군요. 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 어디까지 가나. 야, 11킬! 근데 왜 체력 회복을 안 해? 아,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다이아 장작씨가 다묘 가져가는 걸로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재밌는 게임들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건 뭐야?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자, 들어와. 들어와. 자, 이것도 상품을 안 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죠? 자, 이거 1위 찍는 사람한테 내가 담아줄게. 아, 조금만 재밌게 해볼까? 조금만 재밌게. 3위 하자, 3위. 3위한테 담여줄게. 어때? 재밌겠지? 애들 겁나 간 보는 거야. 1위 안 들어가게.
자, 3위한테 줄게. 3위한테 담요 주는 거다. 야, 250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300명 정도는 신청을 해줘야 내가 이거 좀 혼란스럽게 좀 잘 못 잡고 그러지. 일단 스킨부터 받자. 빨리 들어와. 소닉이 나와버리네. 자, 시작한다. 10초. 5초 셀게. 5초. 5, 4, 3, 2, 1.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트위치의 채팅창을 보면은 제가 그 딱 일시정지 한다는 표시가 나와요. 채팅 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채팅. 제가 멈추면 동시에 채팅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그 뭐라고 해? 레이턴시의 격차를 줄이려면 채팅 보시는 게 좋아요. 느낌표 고 하면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이제 제가 눈을 딱 뜨면은 알람이 갈 텐데 그때 느낌표 스탑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 눈도 안 감았는데 갑자기 바로 출발해버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F1이 눈 감는 거구나. 간다. 자, 이런다니까? 야, 움직이지 말라고. 나 눈 안 감았다고. 눈 안 감았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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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나 아직 눈 안 감았어.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담요를 쉽게 줄 것 같아?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 50명 탈락했네. 어허. 자, 다들 좀 진정을 한 것 같으니.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 핫! 핫!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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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뭐야 얘네? 둘이 짜고 움직여? 아니야, 딜레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트위치 채팅에 다 나온다니까. 내가 이거 딱 누르면 채팅이 바로 떠. 채팅을 보고 하라고. 게임 화면 보고지 말고 트위치 채팅 보면은 레이턴시가 있을 수가 없어. 자, 너 움직였지. 자, 어? 자라고만 한마디 했는데, 어? 자, 다들 진정했어? 진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진정 아직 안 됐어요. 진정 좀 해요. 저 아직 눈 안 감았어요.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 눈 뜬다! 예! 아! 어! 아! 어! 아! 에! 에! 아! 아! 어! 아! 으! 아! 어! 에! 아! 어! 어! 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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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어.
진정했어? 그러면 무궁화 꽃에 뵙습니다. 촛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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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그래도 막 꼬박꼬박 잘 오네. 뭐해? 나 아직 눈 안 감았어? 나 스코프로 보고 있는 거야, 임마. 아주 잘 있군요. 나 이제 페이크도 슬슬 줄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채팅창을 잘 보셔야 돼요.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 오! 뭐? 뒤에 있다고 해도 봐주지 않아요. 움직이면 다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니니랑 바다 등대 장난 아닌데? 이미 내가 눈을 뜬 상태면 이미 멈춰있어. 앞으로 찔끔찔끔 오다가 탁 둘이 멈춰있네. 얜 뭐야? 닌자 거북이야? 그렇다면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담력이 큰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다가 딱. 와, 야, 모니니 뭐야 얘? 얘 뭐임? 야 얘들아, 나 눈 안 뜰 테 눈 안 뜰 테니까 아직 안 감았고요. 눈 안 뜰 테니까 얘 좀 빨리 따라잡아봐. 모니니야, 근데 그거 알고 있어? 3등이 상품이야. 그냥 1등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거야? 얘 뭐야? 너네 뭐해? 너네 뭐해? 왜 갑자기 움직여? 얘들아! 아니 내가 눈 안 뜰 테니까 가라고. 눈 감으면 가란 뜻이야, 얘들아. 아니 내가 지금 안 쏜다는 게 아니잖아. 왜 이래 얘네. 아, 한 명이 고우를 눌러 그 채팅 친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다 따라서 쓴 거야? 본인이 너 지금 약간 식은땀 흐르지? 나 분명히 3등이 상품이라고 했다. 제일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 눈을 딱 떠버리면? 어우야, 이제 쌉고수들만 남았어. 오오, 많이 왔어. 모니니 멈춰있는 거 봐. 어? 맞다, 이거 1위 아니지. 대기중 대기중. 지금 2등이에요 간발의자로. 지금 이분이 너무 단독질주 하셨고요. 현재 3등 아이셋이. 야,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진짜 쌉고수들만 남았어. 야, 내가 눈 뜨면 그냥 다 멈춰있네. 대박. 마치 그 천사 죽음의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천사상 있잖아. 뒤돌아보면 움직이는 거. 우는 천사. 우는 천사인 것 마냥 눈을 딱 감을 때에만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소름이 끼쳐요. 자, 우는 천사들 지금이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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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움직이는 거 봤는데 다른 애들 쏘느라 못 쐈네. 아, 자, HNHFC 여전히 단독 질주. 이분은 그냥 1등 들어갈 생각이신가 봐요. 모니니 씨도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2위고요. 지금 3등 후보 하카네 백화 아이셋이거든요. 야, 박빙입니다. 얘네 움찔움찔 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 더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재밌네.
게임이 아주 맛있어. 입맛을 다시는 척 하면서 무궁화 꽃의 회였습니다. 오! 지금 누구 들어온 사람 없지? 어. 어? 하카네가 좀 더 1위네. 얘 안 움직였다. 얘도 지금 3등 노리고 있다 지금. 저 미치겠다. 이거 눈치 싸움 오졌다. 지금 시간 17초 남았습니다. 17초. 17초 내로 못 들어오면 다 죽어요. 여기 뒤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달리셔도 못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후보가 그래도 미오하나 씨 정도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눈을 뜨면은, 어! 어! 어, 세 명 들어갔어. 지금 등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두 명 들어갔고, 아, 모니니도 들어갔네? 자, 15초 동안 눈 감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그래도 꼬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할 줄 알았지! 내가 아까 말했지, 페이크 넣는다고.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7초 남았다. 얘네 둘은 들어갈 수 있겠군. 나머지는 뭐 수고요. 눈다! 야씨! 아, 이수 들어갔네. 아, 까비. 어? 얘를 어떻게 해서든 탈락하고 싶어. 탈락시키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탈락시키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에이씨. 눈 감고 뜨면은 들어갔겠네. 들어왔다. 자, 2초, 1초, 뒤지세요! 자, 대망의 3등은 백화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백화씨! 백화씨에게 담요 하나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등인 것 같아! 라고 했지만 3등이죠. 야, 이거는, 야, 이거 재밌네. 3등으로 해야 되겠네, 상품을. 모니니 씨 한창 잘 가고 있다가, 3등 노리려다가 아깝게 4등으로 들어가셨고. 좋아요, 좋아요. 백화 씨는 제 이메일 주소로 이제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닉네임, 담요 받는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재밌는 게임을 이제 못하다니. 치즈닉도 연동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작자님. 나 너무 슬퍼. 이거 뭐야? 이건 늑대네. 기다려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공남마 아빠 마우스 3만 불쏘시개 받았는데 담요 3종 세트 말고 랜덤 담요 샀더니 15,000개 남았네요. 이거 억하죠. 아빠 마우스. 아빠 마우스. 아빠 마우스. 마우스 좀. 아빠 마우스 좀 쓰자. 무선 아니신가요? 무선 아니야. 조금씩 움직이지 뭐. 해보자. 들어와봐.
이것도 설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한 명 이상의 늑대 인간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잠입했습니다. 대중을 잡아먹기 전에 대중 재판을 통해 늑대 인간을 밝혀내야 합니다. 자신이 늑대인지 아닌지는 게임을 해본 플레이어만이 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플레이하거나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경험을 더욱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마을, 지하실, 마을과 지하실 모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늑대 인간에게는 한 명의 희생자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 광장으로 돌아 누군가 실종된 것을 발견했다면 한 명 이상의 늑대 인간이 당신이 있는 지역에서 밤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숲과 광장은 같은 장소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늑대 인간으로부터 쉽게 숨을 수 있지만 야외에서 잠을 자면 야생 늑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노출된 플레이어 중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늑대 인간한테는 공격을 안 받지만 야생 늑대한테는 공격을 받는다. 스트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플레이어의 수를 줄이는 빠른 방법으로 밤새 머물지 마세요. 그렇군요. 해가 진 후에는 그날 밤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를 나타내는 영화가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연출된다 이거지. 여러 건의 살인이 발생한 경우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건만 보고됩니다. 새벽에는 시장도 그 사건을 보고할 것입니다. 늑대 인간이 화면에 실루엣이 나타나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실루엣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면 공격 위치를 더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시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루엣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야생 늑대의 공격. 늑대 인간의 공격은 없었지만 숲이나 광장에서 지역 야생 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야생 늑대 무리가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뛰어드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납니다. 조용한 밤. 어떤 늑대 인간도 주민 옆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숲에서 누구도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밤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 해가 뜨면 잠입할 가능성이 있는 늑대를 찾기 위한 투표가 시작됩니다. 스트리머는 피고인을 클릭해 피고인을 강조 표시하고 즉시 해당 사람에게 투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누군가 기소되면 무대에 올라 채팅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알리바이를 통해 나머지 청중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무죄로 상하면 이 나쁜 결정에 협력한 모든 사람들의 유죄 카운터가 증가합니다. 당신이 늑대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코코로를 구매한 플레이어는 자신이 늑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늑대인지 아닌지를 몰라?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관찰하여 스스로 추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점이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 사용 방법. 스트리머가 게임을 시작하면 왼쪽 하단에 코드가 나타납니다. 해당 코드를 게임의 같은 위치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출생시 역할이 표시된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게임 중에 호환 가능한 혈액으로 변환해도 알림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숲속에서 자지 마세요. 사망 확률은 33%입니다. 해당 지역에 4명 이상이면 늑대인간과 함께 자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피하세요. 만약 비난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forgive를 하면 죄책감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은 마을, 묘지, 숲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명령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할 수 있고 죽일지 살릴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해보자고. 누가 늑대인간일까? 일단 숲으로 가는 사람 무조건 의심해. 숲은 가지마. 광장에도 머물러 있지 말고. 자, 24명의 플레이어 어디로 갈지 잘 골라봅시다. 여기 왼쪽이 마을이지? 마을로 가야겠다. 야, 20초 남았어. 빨리빨리 움직여. 아니, 야! 다 자? 화장실 갔어? 야, 늦었잖아. 빨리 가. 아이! 병신. 와! 야! 아니, 실루엣을 어떻게 다 외워?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늑대인간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야, 총잡이 들고 있던 애가 마을로 갔냐, 묘지로 갔냐? 전혀 모르겠는데? 꽃귤이가 올라왔네? 물음표? 너 늑대인간이야? 닉네임이 쉬워서 걸렸구만 다들. 일단 forgive로 하고. 얘들아, 실루엣을 잘 봐. 야, 장작이들은 전부 다 묘지로 가고 장작이 스킨이 아닌 애들 다 마을로 가. 가, 빨리 움직여. 장작이들 다 묘지로 가. 장작이 스킨 아닌 애들은 다 마을로 가고. 빨리빨리 움직여. 얜 뭐여? 밤이 됐다. 어? 이거 장작이 실루엣인가? 그앙. 저거 장작이 실루엣이 아닌데? 그지? 야, 마을에 있는 애들 중 한 명이 그러면 늑대인간이겠네. 근데 고라파덕은 왜 여기서 와? 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투표를 하고 자빠졌네? 어, 바뀌었다. 뚜하기가 걸렸다.
도학씨 반론 좀 해보실래요? 저 코드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런데요? 일반 시민이더라고요. 재미없게. 그걸 어떻게 믿죠? 지금 처형대에 올라와서 재미없는 거 아니고요? 죽여보시든가. 크크크. 얘가 좀 말이 싸가지가 없는데? 죽여버리죠, 여러분. 안 돼! 죄책감 수치가 올랐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마을 주민들은 자, 노비 남자 캐릭터는 왼쪽 마을로 가고 여자 캐릭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장자기들 다 숲으로 가. 인디안 묘지로 가. 나 남자니까 마을 가야지. 얘들아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다! 야! 조졌다! 뭐... 으앙! 어떻게 된거지? 아까 실루엣이 누구였을까? 나 남자 쪽에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땐 노오비야. 이거 노오비 같아. 난가?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묘지 간 사람이었다고? 아까 실루엣이 묘지에 간 사람의 실루엣이었어? 마을 아니야? 그지? 마을에 간 곡괭이 들고 있는 남자였었던 것 같은데? 노비 반론해봐. 자니? 아니에요. 말투부터가 늑대인간인데? 사실 모름. 아, 너무 솔직해서. 야, 이거 투표 안 바뀌어. 바로 죽여. 어! 맞았어! 대박! 예! 땡간 찾. 뭐야? 한 마리가 더 있어? 자, 나랑 비아라 때 마을 가고, 저 여자 두 명 묘지로 가세요. 장자기들 다 밑으로 내려가. 어서어서 가. 말 아주 잘 들어. 어? 장자기가 물어뜯겼어. 안돼. 늑대 인간한테 잡아먹히는 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그냥 야생 늑대한테만 물어뜯겼네. 아... 왜 내가 처형대로 올라가. 얘들아 나 아니야.
일단 이 중에 늑대 인간이 한 명 있단 얘기잖아. 자, 장작이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다 투표하지? 얘들아? 그러지 마. 무섭잖아. 왜 그래? 왜 장난쳐? 장난이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나도 찾고 있는데. 나 죽이고 니들끼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살려줘. 아, 장난하지 말고. 미안해. 앞으로 착하게 살게. 말도 싸가지 없게 안 하고 존댓말 할게요. 죄송해요. 스릉음. 아우, 살았다. 씨. 자, 이번에 장작이들 다 무덤 가고 일반 시민 다 마을로. 가자 가자. 확실히 마을 중에 한 명이 있네. 그냥 마을 쪽에 한 명이 있어요 지금. 나 어디 감? 뭐야? 둘이 죽었어? 늑대 인간이 두 마리야? 야, 그럼 마을에서 나온 두 명이 둘 다 늑대 인간인가 보네. 난 하늘에서 응원할게 얘들아. 하. 자, 고라파덕시 반론. 게임을 안 사서 나도 모름. 그럼 뒤져. 그렇지! 야, 찾았다! 게임이 안 끝났어. 장작이들 다 무덤 가고 여자 혼자 마을로 가. 얘 빼박이다. 역시 늑대 인간이 세 마리였네. 그래도 말은 되게 잘 듣네. 나였으면은 나였으면 무덤 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역시 이 녀석이 늑대 인간이었군. 놀러와. 닉네임도 일부러 겁나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 투표 못하게 그랬지녀. 너 이 녀석 올라가. 반론할 기회를 주지. 어디 입이라도 한번 털어봐. 으악!
끝. 단말마야 그냥. 말을 해. 자? 아, 이미 죽었어? 야, 쇼크사 했나봐.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본인이 늑대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했나봐. 죽어. 펑. 꼬에. 예, 늑대인간 찾았다! 아이, 살아남은 네 분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시체들 밟고 넷이서 살아난 기분이 어때? 이제 네 명이서 마을을 꾸려 나가야 돼. 뭐 없나요? 없죠, 이 게임은. 나가자. 자, 파라오의 챔버. 아까 얼음 버전이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거야. 이거는 함정 안 밟고 중앙으로 오는 사람이 이겨요. 아시겠죠? 조작도 똑같습니다. 아유, 한 번에 꽉 차는 거 봐. 천천히 움직이면서. 쇽? 움직이면서 함정 밟고 이제 피해서 가면 돼요. 자, 저렇게 뒤지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가본다. 아! 아, 아이고 이씨. 나 어디 있어? 내 캐릭터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내가 앞장선 우악! 야, 함정이 한번 발동되면 다시 밟아도 발동이 안 되네. 아, 블럭이 튀어나오면 발동이 되는데. 아! 어떤 개스바라시가. 아, 다 왔는데 이씨. 나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아이, 잘못됐. 오, 피했다. 아예 안 되겠어. 돌아가자. 아, 못 돌아가네. 좋아, 저 친구가 밟아줘. 으악! 내 캐릭터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지금이니 달려. 승리자는 나다. 아무한테도 담요를 넘겨줄 수 없어. 으악! 아이씨, 쓰레기 게임. 아이, 잘못 밟았네. 아, 아, 야, 이 함정 좀 그만 밟아, 쓰레기들아. 어! 와, 이라골! 대박. 어떻게 넘어온 거야? 와. 라골라골, 이라골. 이라골 씨도 담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완전 빠른데.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끝이야? 끝이냐고. 완전 운이었습니다. 겸손하네. 이거 은근히 피지컬도 필요한 게임인데. 이거는 크게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스프린트 게임. 이거 12명밖에 참여 못해요.
아! 야 위에 3명 솔직히 양심적으로 나가자. 아 다 장작이 스킨인데 왜 뭐하는 거야? 아이 장작이들로 진짜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왜 못 나가냐? 아 어케 나가 아 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 그냥 시작하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달리는 사람 죽방 때릴 수도 있고요. 업이 일어서는 거예요. 때리면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은 업 눌러서 일으켜 세워. 그리고 달리는 거야. 알겠지? Let's go. 닉네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때릴 수 있어요. 아, 아 노비 닉네임 만만해. 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달리지. 일어나. 야 야 저희 지금 맨 위에 달리고 있는 애 제 닉네임 개 어려워. 빨리 제 저지시켜. 닉네임 어려운 애들부터 치란 말이야. 기원전 140년 용이 될 뱀. 어 됐다. 견제 성공. 스텔라리아, 슬고, 라헬, 루브맛 자몽. 어 멈춰해. 멈춰 세워. 슬고. 어 넘어졌다. 어이 개빨리 일어나네. 일어나나. 어 와 슬고씨 완전 빠르게 1등. 아 내가 솔직히 닉네임 빨이 크다. 이거는 영어 닉네임이 너무 유리해. 블레이드 게임 칼날이 오는구나. 자, 100명? 좋다.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사람이 더 많은 쪽으로 칼날이 날아옵니다. 다들 잘 눈치 보다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최후의 1인에게는 담요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다가 진짜 거덜나겠다. 아 다 찼다. 자 스타트 해보자. Let's go. 자 어디가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난 아무리 봐도 왼쪽이 더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난 오른쪽으로 갈 거임. 그 말을 듣고 다들 지금 다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닌데? 또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왼쪽. 와. 이야, 많이도 탈락했다. 왜 다 왼쪽으로 가는 거야? 심리전이었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람들도 다 오른쪽으로 따라오겠지 하면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빠진 거야?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거야? 뭐 이번에 지금 좀 왼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왼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 이제 다 오른쪽으로 오는데? 그럼 난 왼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다 긁었! 붕! 다들 잘 버티는군요. 아리다. 헤헷. 먹었다. 왜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럼 난 오른쪽 가야지. 사람이 없네 사람이. 아무리 봐도 오른쪽이 더 적은데? 아니야 이제 오른쪽이 더 많아. 이런 얍삽한 녀석들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 왼쪽이다. 도망쳐 호랑불. 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눈치 싸움. 오, 지전전 장작 눈치 지금 겁나 보고 있는데 실패. 오, 움직이나. 아, 까비. 야, 두 명 남았어. 이거 어떻게 편을 갈라야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마 승리할걸? 마지막으로 움직인 사람이 승리할거야 아마. 둘이 눈치 잘 봐봐. 어, 큰일 났다! 우와! 아, 꽃교래씨가 승리를 했군요. 어, 담요 필요해요 근데 꽃교래씨? 너 다 갖고 있지 않아? 지금 주문 다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 선물할게요. 오! 그럼 2위 하신 네이버 아저씨에게? 선물? 굿? 맞아?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하드씨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하드씨도 꼭 잊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래요. 훈훈하구만. 그래,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나도 욕심을 내려놓게 되지. 스탬피드 컨트롤 게임 무려 500명이 참여 가능하네. 이거 무슨 게임이냐? 자, 옆으로 지나치는 그 캐릭터들의 숫자, 옆으로 지나치는 캐릭터들의 숫자를 세시면 됩니다. 자, 어서어서 들어오세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140명, 150명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아, 쭉쭉 들어온다. 좋다. 자, 이제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자,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 세시면 됩니다. 세세요! 어! 나 다 샜어. 자, 이제 숫자 치시면 됩니다. 느낌표 숫자. 이야, 도배되는 거 봐라. 빨리 쳐야 돼. 시간 제한 있어. 정답은 22! 시간 초과로 대거 탈락하고 23, 24로 숫자 세신 분도 있었네요. 자, 수영복 입은 애가 왼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수영복 남자. 왼쪽으로 가는 이에요.
혹시 지금 채팅 시간 제한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배? 도배 못하게? 7명. 슬로우 모드? 그래요, 해요. 한 3초 정도로 걸자. 자, 7명. 아, 왜 이렇게 많이 탈락해? 잘못 눌러가지고 17이라고 입력한 사람도 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자,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인물들 다 세시면 됩니다. 우수수 탈락해버리네. 야, 이거 숫자를 미리 쓰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숫자 미리 쓰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정답은 8이야. 정확하게 셌지? 28이라고? 27도 있는데? 쟤 혼자만 정답일 수도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29도 있네. 정답은 28. 이 씨발 이러면서 퇴장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시간 경과로 탈락하는 애들은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 고래, 왼쪽으로 이동하는 마리오를 세야 되네요. 어머머.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에? 난 모르겠다. 나 놓쳤어. 아, 어려운데? 자, 시간 제한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빨리 해봐. 지금 10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10! 야, 이걸 샜어? 와, 근데 엄청 많이 탈락했다. 와, 이야, 다들 대단한데? 아직도 37명이나 살아있어요. 신부를 제외한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생명체. 아우, 뭔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와,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 자, 과연 몇 명이 지나갔을지. 32가 좀 많고, 34, 31, 33. 좀 다양하게 나온 상태예요. 정답은 33이었습니다. 다 탈락했어요. 마지막 한 명. 와! 혼자 남았어? 어? 왜 얘도 33이라고 답했는데? 아, 얘가 먼저 써가지고 그냥 1이 됐나보다. 어, 이건 속도네. 지금 둘이 맞췄는데. 야, 오케이 했노. 아, 너무 박빙이었어서 제가 담요 하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요 필요해요? 찍었어? 자랑이다 이놈아. 그래도 뭐 맞춘건 맞춘거니까 때로는 인생이 운도 필요한 법이지. 아, 필요해? 오케이, 보내줄게.
좋아요. 이건 뭐야? Stay in the safe zone to avoid being hit by the spike.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자. 아 이거 땅 벽이 좁아져 오는데 그거 피해서 서면 됩니다. 아 이거 컨트롤하기 좀 되게 어려워요.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데 잘 해봐. 어 야 트위치 이제 이 게임 못해.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사람들 빨리빨리 들어와서 같이 놀아야 돼. 알았지? 자 해보자. 안전지역으로. 야 별꽃 노을 뭐해? 아유 이씨 저 멍청이. 내 캐릭터는 근데 어딨어? 내 캐릭터 어딨어? 내 캐릭터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나 죽었다. 여기 밑에 죽었다. 빨리 자기 캐릭터 잘 찾아서 컨트롤 좀 해. 3초 제한. 아, 맞네. 이거 3초 제한 있네. 야, 슬로우 빨리 빼. 야, 아, 리겜해, 리겜. 야. 아니, 3초 제한 있네. 이거 슬로우 채팅 누가 걸으라고 했어? 팍씨. 매니저 반성하세요. 다시 해. 우르르르르르. 자, 재도전의 기회. 자기 캐릭터들 위치 확인하세요. 제가 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 얘 누구야? A volleyball player. 얘 그 하이큐 아니야?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위치 파악하세요. 난 여기 있고요. 5 4 3 2 오, 나 안전지역이다. 너네 왜 다 자살해? 왜 그래? 얘들아. 아이고! 왜 멈추지를 못하니? 아, 나 이거 컨트롤 나도 레이턴시가 있어가지고. 아! 나도 컨트롤이 되게 힘들어. 이거 봐, 내가 지금 왼쪽을 꾸욱 누르다가 이제 반응하는 거야 지금. 이제 딱 놓으면은 이만큼 움직였다가 지금 딱 멈추는 거지. 너네 내 컨트롤엔 관심이 없구나. 그래 열심히 해라. 랑코라 뭐해? 거기 아니야. 아이고. 달려. 열심히 달려. 최선을 다해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어 너무 간 것 같은데 너희들. 자 시간이 왜 얼마 없어요. 어디가?
와씨 개멀어. 야 달려. 달려. 어 나 너무 간 거 같은데. 나 너무 간 거 같은데. 조금만. 살았다. 달려. 귀여워. 어 너무 너무 왔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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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야 살았어. 와 개구리일지도 움직여서 죽었네. 와 야 이씨.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좋아 나 지금 딱 딱 적당하게 선 것 같아. 좋아! 완벽해. 아 무서워. 야 지금이니 미세 컨트롤 싸움. 약간만 더 약간만 더 약간만 더. 그렇지! 자 옷교리 너와 나의 싸움이다. 코앞이다. 자 어디가. 자 어디가 교리야. 넌 탈락하겠구나. 어? 와 겁나 정확하게 섰는데? 야 어떻게 타자로 타자로 어떻게 이렇게 저 어잉? 에? 너 어디가? 이게 레이턴시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담요를 주고 싶었던 거야? 아유 이걸 젖었네. 아유 고맙다. 굿즈 방어전에 성공했다. 자 60명 왕궁에 초대받은 60명의 사람들 중에 진짜로 왕에게 초대받은 초대받은 명단과 금지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 5명을 정확하게 뽑아서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넣으면은 게임 오버. 자, 내가 자, 플레이 해보면 알아. 보자. 4명의 초대 손님. 자, 두 번의 기회가 있군요. 자, F1을 누르면은 자, 초대 명단이 보이는데 그거 잘 봐주세요. 저는 안 보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냐?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다 봤어? 자, 닫는다. 잘 기억해둬. 본인들 잘 기억해둬. 본인들만 외우지 말고 웬만하면 명단 다 외워놔라. 닫는다. 닫았다. 자 누구야. 자 빨리 채팅창 미쳐 날뛰어봐.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야. 빈희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다. 야 이모티콘 써. 이모티콘으로 자신인 것을 어필해봐. 빈희 어딨나 안 보여. 얘야
너야? 너야? 자, 이렇게 네 명 채팅을 쳐. 야, 올라온 사람들 놀고 있지 말고 누가 진짠지 가짠지 빨리 얘기를 해. 진짜 그냥 딱 이렇게 네 명이야? 속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아니라고? 전부 다 아니... 야! 민심이 전부 다 아니라는데 이게 맞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기꾼들아, 전부 다 내려와. 음식 이름이 있었다고? 어? 오징어. 너야? 에로신사! 너 아니라고? 내려와. 정직해서 봐줬다. 에로신사가 있어? 있다. 어이, 에로신사씨. 당신이 초대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왕과 만나려면 신사여야 하죠. 이 사람이 아니라고?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다고? 왜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지? 느긋느릿 있어. 느긋느릿. 좋아. 아, 근데 거짓말 치는 사람도 있어야 재밌는데 너네 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야? 전자주사위 너야? 한 분은 음식과 비슷한 이름일 겁니다. 음식과 비슷한 이름? 전자네모. 맞아? 얘 맞아? 음식은 아닌데 음식과 비슷해? 우댕구리. 얘가 음식이라고? 제정신이야? 그자는 가짜라고? 전자는 아니라고? 한 분은 영어였다고? 아, 얘 땡이야. 너 내려가. 영어 이름이 있다고? 얘야? 콜드블루 플레임. 저요? 본인이 놀라고 있는데? 저요? 너 아니야? 누구야? 영어 이름이고 S로 시작했을 겁니다. 오른쪽에 넥타이. 예? 김 날루? 맞아? 얘들아, 맞아? 많아요? 뭐가 많아? 너의 인심이 많아? 그럼 후원 좀 해, 이 자식아! 자, 왕을 아련해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왕님! 맞았다! 잠자는 곰군이 있었네. 노잼. 노잼이라니. 아, 근데 애들이 다 너무 착하긴 해. 다 너무 거짓말을 안 하긴 했어. 야, 그럼 이번에는 너네가 못 외우게 진짜 잠깐만 보여줄게. 오케이? 자, 다시 들어와봐. 분명 속이는 게임인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 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잘 보고 기억해 보세요. 자, 봅니다. 최남인이! 됐어. 봤어? 봤어? 자, 대충 기억나는 기억을 더듬어 봐. 당첨이었는데 아쉽다. 본인인 줄도 모르겠다. 아, 본인이 맞는 것 같으면 빨리 어필을 해봐. 미호하나야? 빨리 어필을 해봐. 야, 이제 너부터 얘기해봐. 야, 누구 봤어? It's me. 너일 리가 없잖아. 내려가, 이 구라쟁이야. 한 칸에 단서를 바래, 단서를. 이름에 장작이 들어갑니다, 전하. 장작 오징어. 이런 구독자가 아니라서 이모티콘을 못 쓰는군요. 아, 구독자만. 아,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밖에서 이모티콘을 쓸 수 있구나. 아, 몰랐어. 분명하다. 고래준? 그걸 봤어? 야, 씨, 눈썰미 봐라. 고래준이 옵니다. 장작 오징어, 너는 맞더냐? 전 아닌데. 사람들이 내 닉네임을 얘기해주고 있어. 두근두근. 장작 언더바이오입니다. 장작 언더바가 여기 있네. 저예요? 얘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 자, 이 둘 맞아? 자, 페르슈시 한번 불러와볼까요? 자, 본인들이 본 거 얘기해봐. 저요? 응, 너요. 망고 이응. 몰라? 내려가. 지저언전 장자. 빨리, 이대로 끝도 없어. 전 아는 게 없습니다. 꽃교리가 소리 지르고 있어. 좀 말해봐. 투명하신 분이옵니다. 여깄다, 여깄다. 너 맞아? 투명한 분이랑. 드디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고래님까지는 맞고. 내 옆은 아닌데. 맞아? 아, 그걸 봤어? 와, 어떻게 봤어? 그래서 누군데 나머지 두 명은? 그러면 장작 언더바가 들어가니까 아쌈 아닐까? 아쌈? 아쌈! 3번만 맞다고? 비빔밥? 비빔밥을 여기 있다. 아쌈도 내려와. 저라고요. 저요. 마지막으로 망고님까지.
야, 그 잠깐을 어떻게 봤냐? 야, 망고가 어딨어? 망고야! 망고야 어딨어? 나 네가 안 보여. 여기 있다. 맹고! 호결이 고생했다. 망고가 아니라 맹고지? 뭐야, 여기 왕이 또 있네. 이렇게가 맞아? 자, 가보자. 네 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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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투명장작이 벤이었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럴 수가. 속으셨군요, 전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다 맞았는데 개 밉니다. 씨랑 달... 그랬군요. 이런 간사한 녀석들. 경찰로 혼내주겠다! 어제는 잘 즐겼고요. 자, 이번에는 공으로 스트리머 왕따시키기입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공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공 쳐내면 그 사람은 탈락. 오케이? 잘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타겟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쳤죠? 헤헤. 들어와. 들어와. 지금! 하하하하하하하. 건방진 것들. 지금! 계속 받았던 사람한테 주다니, 멍청한 놈. 그래, 저렇게 해줘야지. 하! 날 가로지르면서 패스하다니. 100년은 멀었다. 야, 아, 개빠르네, 애들 주는 거. 아, 빛나감. 야, 야. 아씨, 야, 쳐내기. 하하하하하. 계속 같은 사람한테 주다니 어리석도다. 야, 막기. 지금이야! 아, 멀어. 빼놔! 하! 계속 구석으로만 주면은 내가 못 칠 줄 알았나. 내놔! 촤! 분명히 내가 왕따 당하는 게임인데 이거 왜 내가 제일 재밌냐? 빨리 해. 야! 죽어, 씨. 못하면 뒤져야지. 지금! 아, 빗나갔죠? 야! 아! 아니, 이 녀석들? 아니, 토스 무슨 일이야, 이거, 속도. 개고수들만 있네. 아, 뭐 거의 축구 드리블 패스하는 줄 알았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어와. 빨리 해. 야, 뭐해? 죽어, 씨. 안 던질 거면 이리 내놔. 야, 맞게. 아,
핫! 좋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 아이, 바짝 붙어서 뭐하니? 어? 야, 이거 그냥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HP가 계속 닳아서 죽는데? 이러면은 비빔밥 그냥 탈락이야? 죽어. 어? 안 죽네? 아, HP가 다 단 상태에서 공을 갖고 있으면 죽는구나. 어? 내가 이겼잖아. 축하해. 근데 상품은 없어. 이 게임은 상품은 없어. 참여 인원이 적어서. 그냥 이런 게임도 있었다 하고 놀고 싶었어. 유감. 그래도 이겼다 좋아. 아, 긍정적이야. 좋아요 좋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뭘까? 아, 이거 그 악마 연성하는 거네. 악마 소환 게임. 나도 깰래. 와, 순식간에 차네. 이게 해당되는 장소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마를 소환하는 팀이 우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악마를 소환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 거 방해하면서 동시에 나도 악마 소환에 성공해야 되는 것 같아. 맞나? 한번 해보자. 아, 일정 시간마다 악에 물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물든 사람 6명이 모여서 악마를 소환하게 되는데 악에 물든 사람들은 악마를 소환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막아야 되나봐요. 자, 시작해봅시다. 어! 악에 물들었어! 빨리 방어해. 어! 어! 악마한테 깃들고 있어 지금! 어, 얘네 지금 악마 소환진 그리려고 한다. 야야, 뭉쳐 우리가 막아야 돼. 다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군요. 막어. 어, 못 모이게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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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어. 어, 6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조용히 가만히 악에 물든 사람 혼자만 남아있으면은 악마를 소환하기 시작하는군요. 어, 옆에 항상 있어줘야 돼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어, 애들이 점점 악에 물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안 돼! 으아! 악마를 소환하자! 악마를 소환하자, 얘들아! 악마 소환! 아, 실패했네. 악마 소환해야 돼. 악마! 그래, 이거야! 악마를 소환하자, 얘들아! 빨리 와!
뭐야! 이걸 실패하네. 빨리 와, 여기야, 여기! 8번, 8번, 이것들아! 까비. 어디로 가야 돼? 야, 9번, 9번! 9번이다. 9번이다. 아, 얘 어디가, 윤경아! 아이, 다 했는데, 이씨. 아니, 악마 소환 다 해놨더니 혼자 막 갑자기 도망을 가네, 저거. 아, 저렇게 의리석을 수가. 여기다. 1번, 1번. 얘들아, 빨리 모여라. 아이, 장장맛 쿠키, 진짜. 어, 저 밑에, 밑에. 야, 9번. 아이,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다니까. 악마 소환해야 된다니까. 악마 소환해야 돼. 5번, 5번. 아이, 막혔네. 아, 나이씨. 왜 이렇게 잘 막냐, 애들? 지금이야, 1번. 모여라. 악마를 소환하자꾸나. 우르르르. 어, 5번. 5번, 5번 모이고 있다, 5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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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소환 성공! 재밌다, 이거. 이런 게임이었고요. 자, 쿠코로는 이렇게 종류별로 게임 한 번씩 다 맛봤네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우리 장작분들과 트위치에서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쿠코로도 이제 영영 빠이빠이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었으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내줍시다. 제작진분께서도 진짜 이렇게 손수 스킨도 만들어주셨었는데 아...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제작진분이 이 게임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1위가 나냐? 야, 438명 보고 있네, 내 방송. 어? 데일리 탑도 있어, 얘들아. 오... 오늘의 가장 최고 시청자 수를 유지했던 사람은 1100명이네. 캬, 부럽다. 그렇군요. 자, 우리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주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쿠코로였습니다. 쿠코로 안녕. 뿅.